여기인 것 같아요. 네. 실례합니다. 예, 들어오셔도 돼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승민이 아버님이세요? 예, 아유, 아빠예요. 반갑습니다. 예, 안녕. 안녕하세요. 식구들, 안녕하세요. 어머니도 잘 됐네. 제가 아까 오전에 꽃을 만들어갖고. 잠시만요. 안녕. 어, 선물 주는 거야? 어머나. 나도 선물 샀어. 어, 진짜. 감사합니다. 하고. 선물 보느라 정신이 없네. 지적장애라는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막막해서 진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, 성준이 때문에. 반찬 뭐 먹을래? 빠이. 얘기해봐, 뭐 먹고 싶어? 뭐가 있는지 몰라요. 뭐가 있는지 몰라요. 꽃잎다리 왔네. 성준이가 꺼내봐, 먹고 싶은 거. 와, 이거 꽃잎 왔네. 아, 왜 여기 있어? 여기 있었지. 우울증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시키지는 않고요. 어느 정도 이제 청소기 돌리고 빨래하고 이런 거 세탁기 돌리라는 거 그런 거 위주로. 네, 제가 다. 밥 먹자. 맛있어? 맞아. 응? 맞아. 얼만큼 맛있어? 응? 평소에 아빠랑 뭐하고 놀아요? 아빠가 놀아줄 때. 아, 몰라요.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? 가고 싶어. 언어 이제 습득하는 것도 늦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받으러 한번 갔었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지적장애라는 이제 판정이 이제 나다 보니까 이제 속상하기도 많이 속상했고. 알약을 못 먹다 보니까 요런 요플레에다가 캡슐을 따가지고 약을 섞어서 줘요. 영준아, 약 먹자. 이거 먹고 이거 먹어.
소아마비 걸려서 왼쪽 뇌가 한쪽이 조금 죽었어요. 죽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계속 꾸준히 먹어야지 머리가 덜 아프거든요, 제가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챙겨 먹고 있어요. 26살 때 저기 통영 쪽에 조선소를 가가지고 일을 배우다가 이제 1톤 철판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어요. 깔리는 사고가 있어서 지금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없고요. 오래 서 있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근데도 거의 10년 동안 13시간, 14시간씩 서가지고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왼쪽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이제 관절경 수술도 한 세 번 정도 받았고 왼쪽 어깨도 수술을 했고요. 허리 쪽도 시술 받았었고요. 네. 필요한 건 사는 것도 그렇고 이제 생계죠. 먹는 거, 치료비 이런 거 등등. 예. 시키고 싶은 거는 많죠. 더 시켜보고는 싶은데 이제 여유가 안 되니까. 가자. 안녕하세요. 예. 가자. 또. 자. 놀아봐. 형아랑 가서 해. 형아랑 가서 놀아. 어? 왜? 안녕하세요. 예. 되죠. 이제 승준이도 지적장애다 보니까 승민이까지 걸려도 그걸 장애 판정을 받아버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런 거 생각하면 막막해서. 검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제 언어나 인지적인 능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걸로 좀 보여요.
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적절한 관심과 치료를 통해서 승민이의 뇌 발달을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다면 이제 또래들과 이제 비슷한 범주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괜찮아, 정말 괜찮아. 이젠 다시 설 수 있어. 지나간 시간보다 더 남은 날들이 중요해. 그래, 행복. 가자, 놀이터 가자. 놀아. 안 되다. 여기 이렇게 모아. 이렇게 모아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어메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어메. 야! 미안한 건 항상 미안한 건 많고 지금 해주고 싶은 거는 치료를 좀 받으면서 이제 책 읽는 위주, 발음 공부, 그리고 캠핑이나 여행 다녀오고 싶어요.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? 예, 한 번도 안 갔어요. 아빠! 한 번도 안 가서 지금은 여유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행을 한번 애들하고 같이 데려고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. 승민아, 아빠랑 차 타고 어디 가고 싶어? 어디 캠핑 갈까? 캠핑 가? 캠핑은 단신도 다 좋아야 돼. 캠핑 갈까? 아버님은 승준이, 승민이가 앞으로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? 지금 몸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조금 치료 받으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고 해서 하면은 나중에 더 커서 사회 나가서도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자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많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, 저 같은 경우.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언어 치료든 이제 인지 치료든 사회성 치료든 다른 거 더 가르쳐 주고 싶어요, 지금은. 그냥 건강만 해. 승준이, 승민이가 언어적으로 발달이 좀 덜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꼭 도움을 주셔서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승준이 또한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도 잘 만나고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